오늘은 여러분께 헌팅에서 여자 만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. 남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FM하는 여자들이 모인 사이트에는 연애하고 싶은 여성인권운동가들 연애 고리날 때까지 이야기 나누는 글이 있으며 이 글 제목에 38차라고 써져 있는 걸 보면 38만 개의 댓글이 작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정말 놀랍게도 연애하고픈 여성인권운동가들 연애 성공하면 다 같이 축하해주고 졸업논문 써주고 가면 고마워 라는 말을 하면서 연애에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이 여자들은 겨울의 추운 날씨인데도 남자 만나기 위해서 이 날씨에 양양이라도 가야 하나 싶다 라는 식으로 결사항전의 의지로 헌팅당하고 싶어하고 있으며 여성시대에서 양양 같이 갈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죠. 어제 양양 갔는데 춤추면서 친해진 남자들은 몸 좋고 태닝에서 좋아. 이거 리얼인 게 해변에서 춤추는 곳 갔을 때 괜찮은 애들 많더라 거기서 헌팅할걸. 이라는 식으로 양양에 대해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아주 재밌는 댓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시들 나 양양 가서 만난 남자 너무 고민된다 라는 댓글입니다. 완전 친한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랑 우리 집 강아지랑 양양 여행 다녀왔거든. 호텔에서 둘이 맥주 마시려고 편의점 가는데 뻥 안 치고 키 185 넘고 진심 박혜진이랑 똑같이 생긴 남자가 강아지 너무 귀엽다고 쓰다듬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세상 멈춘 것 같이 순간 내 몸속에 스며들었던 FM 여성 운동이 쫙 빠지는 느낌 들었음. 양양 같은 곳은 헌팅이나 하는 쓰레기 한남 M창 인생들만 있다 생각해서 불결한 한남들 마주치기도 싫어서 술집거리 가지도 않았는데 그 남자에게 헌팅당하니까 왜 양양 오는지 바로 알아버렸어. 결국 그 남자들 우리 호텔 놀러오고 다음날에 그 남자들 호텔 가서 또 놀았음. 호텔방 두 개라서 친구랑 따로 들어갔고 그 남자에게 시원하게 대줘버렸네. 오늘 출근해서 하루 종일 그 남자 생각나서 미쳐버리겠는데 이렇게 카톡 왔다. 라고 말하며 회사 출근 잘했어. 나는 일 다 끝나고 너가 저번 주에 대줬던 거 생각하고 있었어. 라는 카톡을 첨부합니다. 이 여자는 여성인권 운동가답게 연애 생각도 없었고 강아지랑 행복하게 살다 죽어야지 생각했고 연애 포기한 이후로 키도 작고 살집 있는 돼지에다 예쁜 편도 아니라 연애를 포기했었다 말하죠. 그리고 수많은 여성인권 운동가들은 내 친구도 양양 가서 몸두툼한 남자 만났다더라. 나도 양양 가야 하나 잘생긴 남자랑 술 마시고 싶다. 나도 양양 가서 대중 경험이 있는데 정드니까 개같이 끝나고도 너무 힘들더라.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여성들은 하나같이 양양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. 키 185에 박혜진이랑 똑같이 생긴 남자가 뭐가 아깝다고 저 여자와 연애를 하겠습니까? 여러분은 결말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? 남자 입장에서 FM들을 보면 참 편리할 것 같기도 합니다. 연애 한 번 안 해본 찐녀라서 조금만 가지고 놀아도 맘 주고 몸 주고 다 줘버리게 변하지 않습니까? 참 재밌죠? 여러분은 명심하세요. 여성시대 FM을 하는 여자들도 썸타는 남자랑 카톡하면 나는 겨드랑이 땀날 정도로 좋아. 불도저 직진남 좋다 크크. 라고 말하며 제 머리를 당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같은 멘트에 좋아 죽는 여자가 바로 저 여자들이라는 거. 여성인권운동을 해도 알파남 앞에서는 그냥 여자가 되어버려서 뇌에 꽃밭이 가득 피어버린다는 사실. 아무리 표독스러운 한국 여성도 알파남에게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. 양양 가서 만난 여자들 헌팅해서 만난 여자들 그 여자들과 부디 깊은 인연으로 발전하지 않길 바랍니다. 여러분과의 카톡이 여성시대의 박제가 될 거고. 이미 알파남이 단물 쫙 빨아당겨서 향기 없는 할미꽃을 만나는 거나 다름없으니 말입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양양에 놀러오는 여자와 만나면 안 되는 이유와 함께 알파남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알아봤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태풍이 휘몰아쳐서 벚꽃이 다 떨어지길 바라는 은희의 기우제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4월까지 쉬지 않고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.